우리 시은아 웃는 게 참 예쁜데 오늘은 안 웃네. 우리 엄마 아빠요. 또 싸웠어요? 어? 아, 아니야. 회사 일이 많으셔서 엄마 아빠가 집에 못 들어오시는 거니까 시우는 다른 걱정할 필요 없어. 정말요? 그럼 작은 엄마는 거짓말 안 하는데? 지우야, 내일 작은 엄마가 작은 아빠 간식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데 시우도 같이 만들어서 엄마 갖다 줄래? 네, 나도 같이 해. 그래. 아, 우리 하나랑 시우 진짜 잘한다. 땡큐. You're welcome. 뭘 만들었다고? 만화세요. 아, 어머니, 시우랑 하나가 두 분 드시라고 만든 거예요. 같이 드세요. 아버님도요. 어서요. 할아버지, 얼른 앉으세요. 할머니, 얼른 앉으세요. 그래? 이걸 시우랑 하나가 만들었다고? 할아버지 할머니 드시라고 하나랑 작은 엄마랑 같이 만들었어요. 이건 하나가 만들었고요. 이건 제가 만들었어요. 드세요. 그래, 그럼 한번 먹어볼까? 맛있다. 정말요? 할아버지도 드셔보세요. 네. 할아버지, 맛있으세요? 먹을만 하구나. 어? 어떻게 왔어요? 아이고, 우리 하나도 왔네. 아빠! 아이고, 우리 하나 아빠 보고 싶어서 왔어요? 네! 아빠 주려고 샌드위치 싸웠어요. 정말? 점심 먹었어요? 아, 점심요? 아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배고픈지도 모르고 일한 거예요? 밥 거르지 마요, 속 버려요. 네. 나 잠깐만. 아, 예, 형님. 와, 정말 이걸 시은 네가 다 만든 거야? 네. 얼른 드세요. 지금 작은 엄마랑 하나는 작은 아빠 방에 갔는데 작은 아빠도 좋아하시겠죠? 그럼 작은 엄마랑 같이 만든 거야? 네. 근데 시은아, 공부도 안 하고 이거 만든 거 아니지? 엄마는 왜 맨날 공부 얘기만 해요? 뭐? 내가 얼마나 정성 들여서 만든 건데. 아, 알았어, 먹을게. 먹을만 하구나. 아, 그래요? 직접 만나서 설명을 하니까 반응이 나쁘지가 않구나. 내일 또 다른 방송국 관계자들 만나서 직접 부딪혀봐야지. 너는 어때? 아, 저도 몇 군데 OK를 받았어요. 아, 근데 중요한 건 지명도 있는 작품들이 얼마나 많이 참여하느냐 하는 건데. 아, 그래. 네가 고생이 많구나. 도영아, 고맙다.
나는 괜찮아. 저기, 우리 집사람은 어떻게 하고 있어? 형수님도 집에 못 들어가고 밤새셨어요. 형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형수님도 열심히 하고 계세요. 그래. 그래, 알았다. 아주버님이세요? 네, 형님이 걱정을 많이 하시네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겠다. 하나 주는 거야? 이게 무슨 맛이지? 처음 먹어보는 맛이네. 맛 없어요? 맛있어. 최고.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정말? 내가 왜 점심을 안 먹고 싶었나 했더니 우리 하나가 맛있는 거 싸올 줄 알고 그랬나 보다. 왜요? 어디 가야 돼요? 하나랑 시우 집에 데려다 주고 잠시 만날 사람이 있어요. 드세요. Really 그래서요? 예? 아, 그러니까 이번 저희 더 좋은 방송국 어워즈에 작품을 좀 출품해 주시면 김 PD님 프로도 해외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신데렐라시라면서요? 아유, 소문이 그냥 아주 파란만장하시던데. 김 PD님도 아니잖아요. 내가 알기로는 이 어워즈 우영의 이사가 버린 판이라던데. 아, 그럼 이건 재벌가에서 살아남기 위한 나름의 노하우? 아니면 알아서 끼기? 나름의 노하우 맞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늘 말씀하셨거든요. 어려운 일은 서로 돕고 좋은 일은 서로 기뻐해주고 그러는 게 가족이라고요. 의사님도 제 가족이니까 이 정도 수고는 당연한 거죠. 아, 저도 김 PD님 소문 많이 들었습니다. 내 소문이요? 아, 독설계 소크라테스. 저 개인적으로 김 PD님 프로 정말 좋아합니다. 그 소외된 사람들의 무모한 도전, 약자들의 반란 이런 컨셉도 정말 좋고 일에 대한 김 PD님의 그 열정도 정말 좋아합니다. 뭐 그런 입에 발린 소리나 안 믿고 그 어버즈 방송에 대한 애정 때문이 아니라 도전 방송사 메이저로 띄우기 위한 얄팍한 전략이라는 거 이 바닥 사람들이 다 아는데 그 노름에 장단 맞출 생각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인사합니다. 야, 저 친구도 신 PD 못지않다. 어쩌냐? 어쩌긴요. 물고 늘어져야지. 그게 제 특기잖아요.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청소들 하고 난리야? 아니, 왜 청소를 하는 것 가지고도 성질을 내세요? 아, 좀 나와보세요. 도와주지를 못할 망정. 아니, 집안이라고 편한 데가 없으니까 이럴 바에야 차라리 내가 나가는 게 속 편하지. 근데 이게 양말이 다 어디로 갔어, 이거? 회장님, 청소 좀 하겠습니다. 또! 아니, 내 양말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애도 아니고 양말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니 원. 아니, 이 사람이 쫓아다니면서 잔소리야, 그냥. 내가 뭘요? 왕집사님, 여기다 아주 꼼꼼하게 청소 좀 하세요. 예. 아이고, 저놈의 편애가 아주 나.